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대륙에서는 뭐 별아별 희한한 일들이 다 발생합니다. 2011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. 이 수십 년 동안 경찰직에 몸담고 있었던 왕모는 이제 퇴직을 하고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답니다. 보통 이 금방 퇴직한 사람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 갈팡질팡해 하잖아요. 하여 집사람들이 권유로 이 잠복이라는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하는데요. 이 드라마는 2008년에 상영되어 이 중국 대륙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었답니다. 하여 지금 인터넷으로 한창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. 어라? 저는 막 저거 어디서 봤던가? 누구이든가? 퇴직경찰 왕모는 그중 한 배우가 너무나도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. 이 드라마를 잠깐 멈추고는 검색창에서 그 배우를 검색하게 되는데요. 어? 뭐야? 드라마 40여 편이나 찍은 잘 나가는 배우였니? 헐, 2010년에는 중국 영화제 최고 남우 조연상까지 받았니? 이런 놈이, 에이, 그럴리가. 이 퇴직경찰은 계속하여 그 드라마를 집중하여 보기 시작하는데요. 하지만 뭐야? 보면 벌써 더더욱 닮았다고 합니다. 이 왕모는 박차고 일어나서 곧장 그 자신이 일했었던 경찰서로 달려갑니다. 그리고는 부랴부랴 그 수배령들을 한번 쭉 체크해 보는데 그래 이놈이다 바로 이놈이다. 퇴직경찰 왕모는 이미 퇴근하여 쉬고 있었던 공안국 국장한테 이 전화를 하여 긴급회의를 열게 되었답니다. 그러면 대체 이 짱구어펑이라는 배우는 어떤 죄를 지었으며 또 어떻게 탑 배우의 길까지 가게 되었을까요? 종일 TV가 한번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. 짱구어펑 배우의 본명은 지스광이라고 불렀는데 1972년에 중국 흥룡강성이 이 지치아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답니다. 이 지치아시는 따샤오티주 편에서도 나왔었는데요. 이곳은 역사적으로 최정예 군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몽골 언어로 용사들이 성이라는 뜻이랍니다. 하여 현시대에서도 이곳 사람들은 그 들끓는 피해를 주체하지 못하여 각종 범죄 발생률이 엄청 높다 고 합니다. 그런 지치아시 중심지대였던 이 태평군은 더더욱 혼란스러웠답니다. 여러 흑사회 조직들이 서로 먹으려고 침을 개개 흘리는 지역이었거든요. 하여 이 태평군의 경찰들은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해야 됐고 또 중국에서 제일 험악한 범죄자 놈들과 싸워야 하니 방탄조끼에 권총은 항상 챙기고 다녔다고 합니다.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지스광은 여느 다른 애들처럼 그냥 흑사회 큰형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. 지스광이 부친은 술 주정뱅이의 망나니였다고 합니다. 하여 지스광이 모친은 도망쳐서 사라진 지 오래됐고 지스광도 맨날 부친한테 얻어맞아야만 했답니다.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어 25살이 된 지스광은 아직도 맨날 그냥 부친한테 쳐맞고 다니는 별 볼일 없는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가기 너무나도 싫어진 지스광은 그런 부친을 피해서 사우나에서 자기로 했답니다. 이어 시원하게 씻고 자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사우나실이 문이 덜컥 열리면서 이 세 명이 덩치 좋은 남자들이 이 우르르 하고 들어오는 거였답니다. 그중 한 놈은 이 등에 청경을 커다랗게 문신하였고 다른 한 놈은 이 산에서 내려오는 동북 호랑이를 쫙 문신하였었는데 그냥 겉모습만 대충 봐도 동네 건달이었죠. 그 세 명이 이 뜨거운 온탕에 척 담그자 사우나 매니저가 그냥 막 달려오면서 굽신굽신 대는 거였답니다. 이것도 따뜻한 차도 건네주고 또 자신이 고급 담배도 권해주면서 그냥 극진히 모시는 거였답니다. 그에 비하면 자신들은 그냥 똑같은 손님이어도 찬밥신세였죠. 이어 그 세 명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싸움받질했던 얘기와 술과 여자를 처먹었던 얘기밖에 없었답니다. 와, 이게 바로 영화에 나오던 흑사회 형님들이구나. 자, 나도 이렇게 한번 좀 살아봐야 되는데. 아직 철이 없고 이 세상 물정에 익숙하지 않았던 지스광은 그들한테 찾아가서 형님들 따르고 싶습니다. 받아주세요. 라고 그냥 꾸벅 인사를 하였답니다. 이어 그 두 명도 지스광을 바라보니 20대 중반이었고 한창 힘을 쓸 때였죠. 그래라. 근데 우리 조직이 뭐 동네 축구 동아리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데 아니다. 알았니? 그렇게 조직에 들어간 지스광은 형님들과 같이 맨날 뭐 술을 퍼마시고 여자들 궁둥이를 망치는 일들만 하였답니다. 이 달달한 나날들은 얼마 가지를 못했고 이제 조직에 돈을 벌어와야겠죠. 지스광은 그 중에 두 명이 조직원과 한조가 되었는데요. 그중 한 명은 류시앤펑이라고 불렀고 다른 한 명은 리밍이라고 불렀답니다. 둘 다 지스광
나한테는 하늘 같은 선배였겠죠. 그렇게 그들 셋은 네 차례나 되는 강도 짓을 벌였답니다. 하지만 이 네 차례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는데 바로 다섯 번째에 드디어 이를 치게 되었답니다. 지수광과 나머지 두 명은 또 자신이 나와버린 그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척 지키고 있었답니다. 이 골목길은 비록 번화가 바로 곁에 있었지만 그 가로등도 고장나고 외진 곳이라 그냥 으스스 했답니다. 그때는 1998년 12월 6일이 밤이었었죠. 그날도 그 어두컴컴한 골목길에는 세 명이 어두운 그림자가 담배질을 하고 있었답니다. 그러자 이때 저 멀리서 이 저벅저벅하는 발자국 소리가 났답니다. 그쪽으로 바라보니 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이쪽 골목길로 들어선 거였죠. 야야 사람 온다야 숨어 숨어. 그들 셋은 이 곁에 안 보이는데 숨어서는 그 두 커플이 거의 다가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이어 곁에까지 다가오자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. 그러자 여자는 너무나도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. 此山是我开 此树是我栽 又想从此过留下买路财 그 뜻인 즉 어이 여기 내 나와바리다 건너가겠으면 돈 내놔라 라는 뜻이었답니다. 그러자 커플 중 남자는 아주 그냥 어이없어 합니다. 뭐이라고? 돈을 좀 내놓으라고. 야, 니 내 누긴지 아니? 어, 내 여기 경찰이다. 뭐? 헐, 하필이면 이 경찰을 건드리다니. 이 지스광은 다리가 풀린 말도 같았는데 하지만 다른 두 놈은 아니었답니다. 경찰이면 왜? 뭐 경찰이면 다야? 오케이 경찰이면 더블로 받아야 되겠다. 뭐? 그러자 이 경찰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답니다. 원래 이쯤 되면 이 놈들이 뭐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투항을 해야 되겠는데 달려들다니 역시 그 용사의 성에서 자란 건달 놈들 맞았죠. 이어 곁에 있었던 두 명의 조직원은 갑자기 경찰한테 덮쳐들었고 그제야 총을 뽑으려던 경찰은 한발 늦었답니다. 그냥 시카들이 그냥 마구마구 들어왔는데요. 아야 야도 방탄 좀 끼입었다야 지스광아 도끼가 꼬나. 그 두 명은 양린을 꽉 제압하고 그냥 경찰을 수시로 했지만 방탄조끼 때문에 칼이 들어안갔답니다. 이어 류셴펑은 양린을 가로타고 이 지스광한테 손을 척 내밀면서 도끼를 갖고 오라고 외쳐대는 겁니다. 그러자 그제야 이 양린이 와이프는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골목 밖으로 막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답니다. 그러자 마침 바로 부근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이 수근수근대며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고 지스광 일당은 도망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. 하지만 또 경찰이 지갑과 이 권총은 빼서 챙겼었고 그렇게 그들은 꽁무니를 빼게 되었답니다. 아무 힘도 못쓰고 당했던 경찰 양리는 방탄조끼 때문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척추에 칼을 맞아 이 평생 동안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만 했답니다. 이어 그렇게 도망쳐 나온 지스광 일당 두목은 야들아 총이다 야 총이야 이게 있으면 우리 하얼빈 가서 크게 한번 할 수 있다 라고 그냥 아주 신이 났 답니다. 금방까지 경찰을 찔러버린 그 큰 사고를 쳐놓고도 이렇게도 무덤덤하게 또 다른 목표를 노린다고? 이놈들과 계속 함께 있다가는 자신도 위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지스광은 그냥 혼자서 가만히 조직을 떠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는 이제 집에도 못 돌아가겠죠. 지스광의 호주머니에는 조직에서 나올 때 가만히 챙겨온 1500위엔밖에 없었답니다. 그는 한편으로는 이 조직이 추적에서도 도망쳐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찰이 수사도 피해야겠죠. 그냥 무작정 탈 수 있는 버스는 다 세워서 타고 또 그렇게 종점에 가면 또 다른 걸로 바꿔서 갈아탔답니다. 왜냐면 기차는 이 실명으로 기차표를 구입해야 하니 위험하겠죠. 그렇게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이 버스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니 드디어 호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도 없었답니다. 그러면 지스광은 어디까지 갔을까요? 네, 글쎄 그놈은 이 중국 제일 북쪽인 흥룡강성에서 제일 남쪽인 신천에까지 와 있었답니다. 비록 돈은 없어서 더 이상은 못 가겠는데 또 더 이상 갈 데도 없었겠죠. 그러면 이때 경찰 측은 뭐 했을까요? 사실 지스광이 조직에서 도망친 건 정말로 그냥 천만다행이었답니다. 지스광이 나온 뒤 며칠 안 돼서 그의 조직은 그냥 경찰들에 의해 탈탈 털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리민과 류셴펑은 총살 맞았다고 합니다. 헐 자기네 경찰들을 건드린 사건이니까 그냥 겁나 빨리 죽여버리네요. 그 소식을 들은 멀리 있었던 지스광은 얼마나 또 섬뜩했을까요? 그놈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지금쯤이면 어디 시원한 데 묻혀 있었겠죠. 하지만 지스광
저한테는 땡전 한 푼도 없었고 그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시작됩니다. 그는 이어 숙식도 제공하고 이 돈도 바로바로 결제 가능한 건설 현장 노가다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 시기 지스광은 25살이었으니 한창 그냥 힘을 쓸 나이였으나 하지만 또 그런 힘쓰는 노가다 일은 또 처음 해보게 된 지스광은 그냥 아주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. 자 가만히 있어보자. 아니 내 인물에 내 이 노래 실력에 술집에서 노래를 해서 먹고 살아야지. 내 지금 뭐하니 지금? 지스광은 대학교에 다닐 때 노래를 좀 했었던 그 경력을 살려서 술집에서 노래를 불러주게 되었답니다. 물론 이때부터 이름도 짱구어펑으로 바꾸고 다녔지만 우리는 그냥 헷갈리지 않게 그냥 지스광으로 갈게요. 지스광은 그 전에 여러 무대에서 이 활약하며 놀아봤으니 또 그쪽에서도 금방 발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되었답니다. 그중 또한 영화 감독이 눈에 들게 되었는데요. 지스광아, 내가 보기엔 있자 네 이런 무대에서 놀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놈이다야. 내가 책임지고 너를 한번 배우로 만들어 줄게. 어떠야? 아? 그러자 지스광은 또 고민에 쌓입니다. 왜냐면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술집 가수 노릇도 못할 테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배우를 어떻게 합니까? 지금 당당하게 TV에 얼굴을 내밀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게 3일 동안 이 밤을 새가면서 고민한 결과 지스광은 배우의 길로 가려고 마음 먹었답니다. 이어 그는 처음에는 이 엑스트라도 고생을 좀 하다가 또 대사도 하나 둘씩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렇게 10년이나 시간이 흐르자 또 그 바닥에서 점점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. 지스광은 보통 분장이 엄청 심한 역사 드라마를 찍기 좋아했답니다. 그러면 뭐 자신을 알아보게 될 가능성이 적어지겠죠. 하여 분장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연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신인 후배들한테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요. 하여 지스광이 정이 많고 이 신인 배우들을 잘 챙겨준다는 소문이 그 바닥에 쫙 퍼지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또 드디어 신인 여자 배우들도 지스광을 슬슬 찾아가기 시작합니다. 오라 요거 봐라. 이어 지스광은 연기 테스트랍치고 이 침대 위에서 찍는 신을 이 연습해 보는 거죠. 그렇게 수많은 파릿파릿한 신인 배우들을 따먹게 되었는데 또 그중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. 그날도 한 야들야들한 신인 배우가 이 찾아와서는 잘 부탁한다고 했었답니다. 그래? 글쎄다.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간이 되는지는 좀 이따가 침대 위에서 한번 실험해 봐야지야. 네, 그러자 그 여자는 이 얼굴색을 붉히며 저번에 해봤자냐고 이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했답니다. 어? 내 너랑 뭐 그렇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? 이렇게 지스광은 너무나도 많은 신인 배우를 따먹어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까지였다고 합니다. 하참 그 시기나 지금이나 이 연예계는 더러운 곳이죠. 이어 지스광한테는 잠복이라는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또 답답했답니다. 이제껏 짬밥에 의하면 이 드라마는 무조건 대박날 텐데 하지만 얼굴이 별 분장 없이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예전의 수배령 사진과 지금이 자신을 비교해보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자신도 못 알아볼 지경이었답니다. 그래 이미 10여 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나를 또 알아보게. 까짓거 요번에 한번 크게 떠보자. 이어 지스광은 그 잠복이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의 예상대로 대박을 친 거랍니다. 하지만 대박을 쳐도 이 너무나도 친 게 중국 영화제의 최고 남우 조연상이다 이런 큰 상까지 받게 되었지만 결국 그게 독이 되어버린 거였죠. 네 지스광 이놈은 참으로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었죠. 어떻게 수배자 주제에 배우를 한 색깔까지 하였을까요? 그렇게 잡혀간 지스광은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불게 되었고 10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되었답니다.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. 人生如戏, 全靠演技,但有一条,守法遵纪. 이 말뜻은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. 그리고 이 드라마는 너의 연기가 필요하다.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둬라.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인 이내에서 하기를 바란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지스광은 감옥 안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인정받아서 2년을 감형받았고 작년인 2020년에 이미 출소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여러가지 뭐 재기 활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그 시청자들 마음을 다시 돌리기엔 늦었답니다. 만약에 말입니다. 지스광이 범죄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런 신인 배우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따먹는 배우는 국민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지!